이번에는 더 짙어진 이별 감성으로 돌아온 SF9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딥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특히 영빈 씨와 인성 씨는 전역하고 첫 활동이신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판타지 이렇게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강렬하고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두 분이 돌아오시고 이번엔 재윤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재윤 씨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재윤이 추운데 고생이 너무 많고 나라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고 항상 사랑한다. 네, 훈훈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신곡 주호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신 비보라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비보라는 이별에 대한 아픔을 비보라라는 단어에 딱 빗대어서 표현한 곡이고요. 저희가 그걸 또 저희 SF9만의 스타일로 또 퍼포먼스를 꾸려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Yeah. 소개를 들으니까 퍼포먼스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안무가 있나요? 네, 비가 내려서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비보라 댄스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또 당당함을 장착한 상태라 SF9 분들의 이제 또 챌린지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함께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Let's go. 뮤직 큐! Let's go. 아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데 멋진 안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보라 삼행시로 신곡 홍보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먼저 비! 비보라가 부는 날엔 보! 보십시오, KBS 아들 SF9이 돌아왔습니다. 라! 라면 먹고 싶다.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SF9의 컴백 무대 언제 재채찍 해볼까요? 네, 몰아치는 이별 감성 SF9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가끔 보기 중에 낯선 흔들이면 된다면 지금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